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정복자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복자 스킬을 세팅하게 되면 여기 옆에 왼쪽에 클릭하시면 할당 포인트가 지금 얼마 나와 있고 능력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클릭하게 되면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복자 같은 경우는 처단자 생존자 보물사냥꾼 검투사 협력가 지휘관 학살자 사냥 싸움꾼 결투사, 약제사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조사 집행자는 불지옥 2, 난이 2, 3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복자를 찍었는데 나 이거 잘못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우측 상단에 클릭하시면 정복자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복자 세팅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한600 정복자 600레벨 이상 되면 한두개 정도는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티 사냥과 일반 사냥으로 나눠서 우리 여러분들이 두개 정도는 세팅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파티 때는 파티 원들과 함께 조금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센데 내가 굳이 파티원들을 위해 희생해야 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좀더 공격력 있게 싸움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티원들은 내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좀더 팀원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세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단자 같은 경우는 괴물 처치를 하여 힘을 얻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아, 참. 자, 이 동그라미 스킬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들이 영구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거고, 이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스킬 같은 경우는 여기 다이아몬드 보시죠? 우측 다이아몬드 여기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활성화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킬을 빠르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세요 마세요 이런 걸 얘기 못 하겠어. 더 빵빵한 주머니라고 해서 영국 능력치를 향상하대요. 소지품 줄한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존자 같은 경우는 악마의 무리보다 더 오래 삼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제가 복귀하고 나서 전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뒤지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거 있으면 혹시나 좀더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를 착용을 하고 한번 전장에 들어갔는데요. 실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냥 죽는 건 똑같아. 죽는 건 똑같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뭐 악마, 그리고 사람 뭐 똑같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뭐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보물사냥꾼 같은 경우는 전투에 있어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복귀하고 나서 10번을 요거를 활성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들어갔는데 템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만 축복이 있나 봐. 나는 저주 캐릭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검투사 같은 경우는 플레이와 함께 전투에 막을 수 없는 상대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전문화 스킬을 확인해 보시고, 나이 스킬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스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력가 같은 경우는 파티원들과 좀더 유연하게 사냥할 수 있고, 그리고 전장에 가서도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것이긴 한데, 그 다음 버전에 나올 게좀더 아싸라비아 좋은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 내가 파장일까요? 파장이 아닐까요? 그죠? 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파장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한데 내가 파장이 아닐 경우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동료를 초대해서 힘을 얻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네 가지 다른 클래스. 아, 잘못 적었다 씨. 네 가지 다른 클래스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위로 그냥 파티원들이 등록이 돼도 적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전문화 스킬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뭐 야만인, 사냥꾼, 뭐 환술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각각의 클래스가 들어와야지만 이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살자. 학살자 같은 경우는 연속처치 유지하면 전투 효율이 증가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클래스에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써 와닿지 않아서 이건 패스. 자, 싸움꾼. 강력한 적을 상대할 때 방어를 강화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결투사. 결투사 같은 경우는 빠르게 기술을 사용하면 공격력이 증가하고 적의 공격을 피해 압도적인 공격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를 만 포인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만 포인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활성화 시키면 여기 전문화 스킬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제사. 약제사도 찍어야죠. 약제사도 전우와 함께 싸울 때 생명 회복력이 늘려줍니다라고 나와 있죠. 딱 이렇게 찍고 나면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파티원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약제사하고 뭐가 있죠? 지휘관, 그리고 협력가가 있어요. 이세개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져서 한번 세팅해 보시면 어떨까요? 협력가 같은 경우는 아까 옵션 자체도 좋긴 좋아요. 뭐 팔에 중첩해서 전투력이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감소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아까 뭐였죠? 약제사 같은 건 치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우리 파티원 중에 저기 협력가가 있다면 난 약제사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좀더 뒤지는 확률이 적어질 것 같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 필드에서 그냥 사냥할 때와, 그리고 파티를 해서 싸움할 때, 그리고 PVP 전장에 들어갔을 때, 요것을 좀 나눠서 좀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파티에서 좀 약간 즐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협력과 지휘관, 그리고 약제사 등으로 해서 세팅을 해서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혼자 필드에서 사냥할 때는 학살자, 싸움꾼, 결투사, 검투사, 본부사냥꾼, 처단자, 생존자 순으로 해서 세팅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엔 정답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들 아셨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